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반대나라입니다.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오랫동안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제가 비난 때문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일을 주시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으세요. 파사드 씨 이야기하는 거를 잘 못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아까 2016년부터 어디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두바이에서 보는 거면 일하고 싶어 일했습니다. 아, 두바이에서 5년 동안 일하고 왔어요? 네. 두바이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본도에서 워터 접시 담당자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도에서 워터 접시 담당자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파사드씨 지원하시는 분야는 제조업이에요? 농업이에요? 산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좀 하시고요. 네. 두바이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힘들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이렇게 하다가 재미있어서 참 재밌어요. 힘들지만 요즘 이렇게 잘했어요? 네. 그런데 두바이에서 5년을 일했는데 네. 또 다시 한국 가서 또 4년 또 일하고 싶으세요? 네. 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기술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후원도 받았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5년 일해서 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아, 벌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괜찮아서 괜찮이 있어서 네팔에 왔어요. 아버지가 괜찮으세요? 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은 집에서 계세요. 집이 어디예요? 제 집은 부도에 있습니다. 부도에서 오셨어요? 네. 부토아래, 부토아래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 어디 부토아래 학원 이름이 뭐죠? 학원이 없어요. myself, I study. 혼자 공부하셨어요? 혼자 배웠어요. 혼자 어떻게 공부했어요? 제 한국, 한국의 가정에, 맹가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네. 두바이에서 일하실 때는 네. 월급 얼마 받았어요? 100달러 받았어요. 한 달에 500달러 받았어요. 그 파사드 씨는 혼자 인스티튜트에서 공부 안 하고 혼자 공부했는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힘들지만 기술적으로 한국하면 잘 있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어렵지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기술도 받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네팔에 와서 시부 잡는다. 제 시부 잡는다. 네팔에 와서 집사일 거예요? 네. 카사드 씨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카사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어.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